국가연수 미니 테스트 3회 12번부터 부적절한 영어 그리 해보자. 요게 지식 추론이라서 쉬운 듯한데 의외로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꽤 길거든. 그래서 지식 추론 치곤 좀 어려워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렌의 엄마는 살았는데 총 이제 3명의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려. 카렌, 카렌의 엄마, 건물 관리조차도 여자야.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자, 카렌의 엄마는 살았는데 조그만 원룸형 아파트에 살았고 아파트는 가득 차 있었어요. 요거는 원형이 뭐겠니? 네? 원형이 요 네? 요거의 원형 뭐겠니? 원티드 타일이죠. 타일이 이렇게 정돈된 깔끔한 타일이 지저분하게 채워진 아파트인데 바로 박스. 이 박스는 종이 박스 리시프트 뜻이 뭐지? 영수증 받은 거. 그 다음에 비닐봉투와 포장지 등이 가득 차 있었어요. 되게 더러웠다 라는 거. 자, 요거를 요건 제가 깨우냐. 자, 프라프리 보시면 요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프라프리? 저는 에잉? 그럼 프라퍼 프라프리 명사로 뜻이 뭐지? 자산 혹은 재산. 근데 여기서 자산 관리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어요. 왜냐면 요 뒤에 이제 요 사람과 뭔가 이제 타협을 하고 뭐 하거든. 그래서 앞에 나온 자산이랑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관리인, 아파트 관리인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건물 관리인이 있는데 이 관리인은 결코 예언 소리 지르는 단어예요. 소리는 지르긴 소리를 결코 지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정문 뒤에 이더는 또한 여기서다. 그렇죠? 투 말고 이렇습니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되게 친근하거나 우호적이지도 않았는데 이 관리인이 전화했어요. 바로 카렌의 엄마에게 일주일마다 전화를 했고 목적은 물어보기 위해서. 뭘? 바로 여보세요. 여러분 이거 자꾸 어제 그제 보니까 프로세스랑 자꾸 혼동하대요. 프로세스 뭐니 이건? 과정. 동사로는 뭐고? 동사로 뭐라 그랬지? process? 처리하다. 어? 처리하다. processing은 뭐야 그럼? 처리 과정이라는 뜻도 될 거고, 그죠? processing. 그 process 과정이나 동사로 처리하다고 progress 뜻이 뭐니 이건? 과정 아니죠? progress. 다른 단어야. 뭐야 이건? 진보, 진척, 발전, 진도,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말이야. progress. 그래서 어떤 진척을, 이슈는 엄마입니다. 어떤 진척을 카렌의 엄마가 메이드는 얘랑 결합되어서 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진척을 카렌의 엄마가 이뤘는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청소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건물 관리인이 일주일마다 누군 괴롭혔다. 엄마를 괴롭혔다 이런 얘기예요. 방 좀 청소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황에서 카렌이 어떻게 했냐. 카렌은 느꼈어요. 다음과 같이 건물 관리인이 엄청난 조력자가 야, 조력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짜증낸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슈는 카렌이고요. 카렌이 설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설득하냐. 자, 보세요. 여기서 이 하나가 누군지가 좀 헷갈려요. 자, 조력자가 될 거라고 카렌은 느꼈는데 만약 뭐하면 카렌 본인이 카렌이 설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설득해.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관리인을 설득한다면 관리인이 요구하도록 관리인이 돕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뭘 하는 걸 돕냐면 이 her는 카렌이고 요 뒤에 보면 manage가 동사원형으로 온 이유는 help 때문에 to가 생략돼서 그렇고 다시 요 보면 만약에 카렌이 설득할 수 있다면 관리인으로 하여금 돕도록 누가 뭐 하는 걸? 카렌이 다루는 걸 돕도록 카렌이 누굴 다루게 하냐 바로 이 her도 카렌입니다. 카렌의 엄마의 물건 쌓아두는 문제를 관리인이 돕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엄청난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허가 되게 헷갈려요. 카렌, 관리인, 관리인이 누굴 도와? 카렌을 돕는데 카렌이 뭐 하는 걸 도와? 카렌 본인의 엄마의 그 문제를 잘 다루는 걸 도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허가 누군지 잘 알아두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로 나왔을 때 이 중간에 어떤 거가 뭐가 됐든지 이건 얘기하면 herself가 된다든지 하면 틀립니다. 지금 대상이 다 달라요. 하는 대상과 받는 대상의 앞뒤가 다 다르다. 허수협과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분석을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게 했대. 자, 그리고 동시에 요게 지칙처럼 문제긴 하지만 요 지문의 주제이자 요지는 들어가 있어요. 요지가 뭔지도 이따가 잡아볼게. 요거 해민이 해보자. 카렌은 죽었어요. 자, 지금 발표하는 거 여러분 이제 전 세계인이 듣게 됩니다. 그죠? 아무도 안 보였어. 미국에 사는 제이크도 듣게 되고 오스트리 엘리아에 사는 에이미도 듣게 되고 다 듣게 돼요. 자, 카렌은 물어봤어요. 어. 그 건물 관리인. 어?
점심. 무슨 얘기예요? 이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했다. 건물 관리인에게 뭐 하자고. 이 to 동사잖아. 아, 동사로 쓰였네. 점심 먹자고. 그치? 목적은? 그녀에게. 그녀가 누군데? 건물 관리. 관리인에게 to thank. 감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 그녀의. 누군데? her. 관리인. 관리인의 patience? 뭐니? 환자? 인내. 인내심에 대해서. 아, 당신 정말 잘 참는군요. 라는 걸 고마워하려고. 그 다음? with? 어려운. 어려운 처리, 아니,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과정. 아, 어려운 과정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봐봐.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과정이란 뭘 축약해서 나타내는 거니? 뭘 나타내지? 뭐가 어려운 과정이야? 관리인으로 봤을 때. 어? 무슨 소리야? 이 어려운 과정은 뭘 말하는 거야? 치우는. 어? 치우는. 카렌의 엄마로 하여금 집 방을 좀 치우게 만드는 거.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너 정말 잘 찾는 거다 라고 고마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 To explain 어디로 연결될까? 연결되는 부분은 병렬 구조니까 좀 짝꿍 찾으면 어디랑? To lunch. To lunch. 그래서 또 두 번째 목적 설명하기 위해서 that 이하를 뭘? 그녀와 누구지? 관리인. 관리인과 관리인의 엄마. 야, 또 제 4자가 네 번째 여자가 나온 거야. 관리인과 관리인의 엄마. 너무 복잡해. 그치?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누구야, 이거? 카렌과,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황상 아니에요. 카렌과 카렌의 엄마가, 그 다음?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commit to ing. 아까 뭐가 나왔지? commit a to 밑에지 뭐라고? A를 B에 받치다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A가 앞으로 간 거야. 카렌과 카렌의 엄마가 받쳐지는 걸 설명하기. 다시 말해서 헌신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에 헌신해? To 동명사라고 그랬잖아. 야, work on은 뭐라 그랬지? work는 그냥 일하는데 work on은 뭐라 그랬지? 이건? 무슨 일을 공들여 작업하다 일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카렌과 카렌 본인의 엄마가 뭔가 헌신하겠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에 헌신해요? 바로 공들여 작업하는 거. 뭐에? 바로 물건 쌓아두는 문제를 공들여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점심 먹자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점심때에 점심에서 점심 먹기를 했나 봐. 자, 카렌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건물 관리인과 뭐에 대해서? 주제들에 대해서고. 자, 보세요. Other than her mother. 자, 요거를 물어보는 거, 요거를. Other than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Other than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뭐뭐보다 다른 이상하잖아. 그치? 뭐라고 이거? 그렇지. 뭐라고 이거? 뭐뭐 이외에란 뜻이야. 뒤에 거 이외에 앞에 거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카렌의 엄마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의 요지가 나옵니다. 자, 쉬는 카렌이고요. 카렌은 컴플리멘트, 얘는 뭐지? 얘는 뭐죠? 칭찬하다. 컴플리멘트, 얘는 뭐지? 보충하다. 명사로 보고. 당연히 칭찬하다가 왔고요. 요게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카렌은 칭찬했어요. 건물 관리인의 취향을. 뭐에 대한? 옷과 주얼리. 아우, 와이가 붙은 뭐라고 이건? 뭐뭐류. 전체를 나타낸다. 보석류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점심이 거의 끝날 무렵에 카렌은 느꼈는데 이걸 지각 동사로 보셔야 돼요. 느끼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로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 것이고 오답은, 법상 오답은 당연히 뭐가 틀릴 거고 to certain 하면 틀리죠.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자, 카렌은 느꼈어요. 건물 관리인이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칭찬했기 때문에. 그럼 얘기가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당연히 잘 됐죠. 질문의 요지는 뭐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칭찬해라. 뭐 할 때? 뭔가 네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하거나 부탁할 때 뭐해라? 칭찬을 먼저 해줘라. 그러면 유리하게 돌아간다. 자, 카렌은 설명했어요. 바로 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과정을 설명했고 누구한테? 관리인에게. 그리고 물어봤어요. 뭐 인지를? 당연히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기꺼이 한 팀이 될지 말지. 다시 말해서 위에서 말했던 조력자가 될지 말지를 물어봤고요. 건물 관리인은 동의하다라는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만 쓴다 말씀드렸죠. 동의사 안 되고 이 조력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풀리더라. 자, 그 다음 13번 할게요. 자, 어휘 문제고 이게 조금 헷갈릴만한 게 있는데 단서는 충분히 있죠. 좀 초록색으로 해볼게. 가장 controversial 뜻이 뭐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시들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바로 정치적 측면, 국제 스포츠 경기의 정치적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시 중에 하나는 하고 동사 단수는 그지? 바로 그 사건이나 그 행사들이었는데 36년 올림픽 경기였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히틀러의 세 번째 제국 기간 동안에. 봐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얘기는 히틀러가 올림픽 경기를 비난했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비판했다는 얘기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당연히 받아들였네. 인브레이스가 되죠. 그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여러분. 자, 동의어 두 개 정도 정리해 볼까요? Accept는 당연히 알 거고. 하나 더 있다 그랬지? A로 시작하는 거? Accommodate.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혹은 사람을 숙박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자, 히틀러는 받아들였어요. 그, 자, 올림픽 경기를, 올림픽 게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죄다 다 써서 The Olympic Games라고 써도 되고 밑에서처럼 The Games라고 대문자로 쓰고 S를 써도 올림픽 경기가 되고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The 이렇게는 오히려 신문에는 이렇게 많이 썼던 것 같아. 어제도 내가 이거 쓰다가 지금처럼 야 뭐가 빠졌니? M이 빠졌지. M 빠졌고 어제 신상호 또 난리 났어요. M 뺐다고 또 하고 스펠을 모른다고 또.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이면 이것도 올림픽 경기가 돼요. 항상 S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은 하나지만 안에 들어간 경기는 졸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로 받아들여요. 항상 S를 붙인 형태로 쓴다. 여러 가지 올림픽의 편 알아두시고. 받아들였어요. 경기를 쇼케이스. 무슨 무슨 쇼케이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돌 쇼케이스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만큼 준비했어. 이만큼 멋져라고 뭔가 드러내는 거잖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독일의 renewal이라는 단어 보세요. 아까 기억나니? self-renewal 그 질문의 키워드였죠. 뭐였지? self-renewal 자기 쇄신, 자기 혁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부활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고 독일의 부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highlight 강조하다는 단어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치의 우월한 정치 프로젝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월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 바로 인종의 purity, pure라는 거의 명사겠지? 인종의 순수성, 우리 게르만족이야, 단일민족이야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highlight 보시면 형광펜이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형광펜? highlight를 이렇게 돼요. ER 붙이면 형광펜입니다. 강조해주는 놈이라는 뜻으로. 자 그러나 뭐예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지금 주요 내용이 뭐니? 독일이 올림픽을 받아들인 이유. 뭐 때문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뭔가 나쁜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그러나가 나왔네. 그러면 이 뒤에 뭐가 펼쳐진다? 독일의 그 약간 욕심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들어간. 그래서 답이 윗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서 왜 윗몸으로 맞는지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승현이 해볼까? 저요? 승현이 뭐 꺼내니 지금? 그걸 왜 꺼내? 가정통신문을 갑자기? 자찰나 빨리 해. 그러나 어디요? 여기 IOC 그러나 IOC 뭐죠? 올림픽위원회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통령 회장 대통령 너무 회장 회장 헨리 오케이 이 사람은 발렛 아니 이 사람 어째 이 사람은 중국적으로 성공했어요. 뭐에? 컴페어 뜻이 맞아? 강요하는데 오형식으로 쓰이면 누가 뭐 하게 만든다. 마치 사용동사처럼 하시면 돼요. 뭐 하는데 성공했다? 하게 만드는데 누가 뭐 하도록? 히틀러가 자 뒤에 걸 먼저 해석해볼까? 네? 뒤에 거 먼저 특히 상당한 양의 자 요건 밑에 있네. 반유대주의래. 반유대주의적인 자 요거는 신호란 뜻이고요. 신호를 뭐 하는데? 당연히 제거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다가 나왔기 때문에 리테인 뜻이 뭐지? 리테인 보유하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어디? 올림픽 경기 동안에 잘했어요. 자 그럼 36년 이제 그 올림픽 경기들은요 마찬가지로 유명했는데 자 유명하다는 표현 뒤에 for는 이건 뜻이 뭐라고?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반드시 잡아주라. as는 안 된다. as는 어디만 쓴다고? 앞과 뒤가 완벽한 동격일 때만 쓴다. 동격은 아닙니다. 자 이 경기는 또한 유명했는데 뭐 때문에? 바로 African American 뜻이 뭡니까 이거? 흑형이죠. 흑형. 그죠? 흑인의 공식 명칭이 바로 African American이다. 자 흑인의 성공 때문에 유명했는데 바로 흑인 운동선수 이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금메달 4개나 땄어요. 바로 누구 앞에서? 히틀러와 enthusiastic 뜻이 뭐였지?
열성적인, 열정적인, 열정적인 독일 군중 앞에서 보란듯이 내기를 땄고요. 그리고 후가 나왔네, 얘랑 짝꿍 거죠. 그리고 요 흑인 이 사람은 뭔가 형성했는데 일생 동안에 길게 이어지는 우정도 또한 맺었어요. 독일 경쟁자와 함께. 이 독일 경쟁자는 흰은 위에 있는 요 흑인 운동선수고, 요 흑인 금메달 딴 선수가 빛 이겼다란 과거예요. 멀리뛰기에서 이겼던 독일 경쟁자와 평생 우정도 맺었습니다. 바로 루스 롱이라는 사람과 우정을 맺었어요. 제가 다음에 C로 갑시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세요. 요 지금 얘기를 왜 했을까? 원래 히틀러가 올림픽을 받아들인 의도는 뭐라고? 원래 히틀러가 올림픽을 받아들인 의도는 뭐라고? 자기가 뭔가 독일 졸라 뛰어나 라는 걸 약간 뭐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나쁜 의도로. 근데 막상 받아들이고 났더니 중간에 들어간 내용은 어때? 그것과 거리가 멀게 되게 따뜻하죠. 따뜻한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어디에 이제 답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몇몇째 주장해요. This accomplishment money. 이러한 성취들. 위엔 전부 다 좋은 거죠, 그죠? 이 좋은 것들은 좋은 결과 불러왔잖아.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데, 뒤에 목적어 보시고. 자, 위에 이런 성취한 것들은 agenda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안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지금 나치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안건이라기보다 racism, 뭐지 이건? 인종차별주의. 자, authority 뜻이 뭐니? authority. authority. 권위. authoritarian 뭐긴 이건, 형용사로. 권위주의적인. ism부터는 권위주의라는 뜻이에요. 인종차별주의, 생각 앞에 봐라. 뭐하니? 권위주의, 그리고 정치적 폭력에 대한 행동 강령을, 이것을 나쁜 거니까 당연히 undermine이 맞죠. undermine 뜻이 뭐니? 훼손시키다, 손상시키다.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쁜 걸 없앴다가 맞겠네. 성취한 바들은 좋은 거기 때문에. 동의 뭐가 있었죠? 훼손시키다? compromise. 이게 타협하다 말고 훼손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승현아? 왜 해 그걸 지가? 엉망이요. 집어넣어, 가방에. 가방에 집어. 왜 하는 거 그걸 지가? 근데 히틀러가 합쳐서 정리시키지 않았을까요? 응? 인종차별주의를 더 엄경하게, 아니 열심히 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포션 맞습니다. 네, 근데 올림픽에서는 대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국제여론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얘도 지금 이거에 대한 단서가 되죠, 그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CASB입니다. 간주합니다. 바로 베를린 올림픽을 뭐의 예시로? 자, degenerative 보세요. generate이 뭐지? generate? 발생시키다, 만들어내다, 그죠? 그래서 요건 generative는 당연히 발생시키는, 만들어내는데 D가 붙어서 반대로 뒤로 가게 만들어내. 그래서 부정, 퇴행성을, 퇴행성, 뒤로 물러나는, 오히려 빠꾸하는, 빠꾸, 백하는, 빠꾸는 다시. 아,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빠꾸가 뭐냐? 오히려 뒤로 가는. 그래서 퇴행성 복수주의나 퇴행성 민족주의의 예시로서 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어법 문제였는데, 뭐 문제가 이것도 어법 문제가 아니라 뭐지? 아, 빈칸이구나. 자, 빈칸. 자, 봅시다. 첫 문장부터. 요 첫 문장이 여기 키워드예요. 자, 이거 해석해보자. 요거 우리 소연이 해볼까? 첫 문장 어디? 일단 이거 풀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풀이는 간단하지. 일단 빈칸 출원은 항상 빈칸 문장 먼저 읽고, 읽어보면 만약 여러분들이 The Mechanical Thinker 하고 이 키워드가 바로 나오네. 뜻이 뭐니 이건? 얘들아, Mechanic 뜻이 뭐지? Mechanic? 기계. 기계. Mechanical 뜻이 뭐긴 이건? 기계적인. Thinker 뭐니? 사고자, 생각하는 사람. 좀 약간 좀 오버하면 사상가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군. 봐봐, 기계적인 생각하는 사람 이상하지, 그치? 품사들 했더니 이때는 여러분들 해석할 때 품사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뭐가 어울려?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사처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게 어울릴 땐.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notice 알아챌 거예요. singular 뜻이 뭐죠? singular, 단 하나의, 하나의 단수에 하나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알아챌 건데, 분명한 빈칸이 없다는 걸 알아챌 거다고. 위에 읽을 필요 없이 요 빈칸 문장 나머지가 빈칸에 대한 상소림으로, 뒤에 첫 문장만 읽어도 그는 질문도 좀처럼 하지 않고,
그는 또 세워다 부정이죠. 좀처럼 새로운 정보도 찾지 않아. 세상에 대해서. 왜? 뭐가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 그래서 뭐가 결여되어 있다?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다가 답이 돼요. 밑에 다음 거 읽어도 그는 또한,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Admit, 얘가 인정하다인데 뭣뭣을 인정하다라고 할 때 항상 Admit, True 쓰시고 중요한 건 요투가 전체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게 작년 고2 모의고사 어법에 나왔었거든. 요투가 전체사라서 뒤에 ing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뭣뭣을 인정하다라고 할 때 True를 써야 됩니다. 전체사 True. 그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having to, having learned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건 정체가 뭐라고? to 부정사가 있고, 그죠? 요 뒤에 사실은 뭐가 온 것이라고? had, picked, had learned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고? 그가 인정할 것보다 더 먼저 옛날에 배웠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요 배운 게 먼저다 라는 걸 표시하려고 had learned를 썼었거든. 근데 앞에 to랑 결합되는 거야. to는 뭐라고 이게? admit to의 to는? 전체사지. 따라서 뒤에 뭐가 하는 거야? 헤드가 헤빙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받아주면 되지. 요걸 먼저 했고 요걸 나중에 한다 이런 얘기야. 네, 셀덤에 들어가서 부정이죠. 자, 그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데 뭐 옛날에 배웠다는 거, 무언가를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없다는 묘사가 계속 들어가고 뭐 끝까지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뭐 쉬우니까 됐고 읽어봤자 호기심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자, 위의 문장을 해석해서 보자. 이거 좀 어렵죠? 자, 첫 문장 해보자. 소연이. 기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설득력? 아, 설득할 수 있다. 아니요. 컨실러로 뜻이 뭐지? 그러면? 상당한. 상당한 take pride. 뜻이 뭐지?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요. 뭐에 있어서? 그의 의견에 있어서. 그 다음? 누가 믿으면 이상하다. 위치는 자, 콤마 위치는 뭘로 바꿀까? 주로 and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는데 선행사를 이걸로 받아봐. 근데 뒤에 뭐가 없니 지금? believe의 목적어 없지. 여기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opinion에서 이렇게 있었단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어요. 본인의 의견이 to be right, 옳다고 믿어요. 내 말이 맞아. 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야. 자, 그다음 계속 이어붙다 해석을 승현이 해보자. 어디요? 여기? 이것은이라고 하기 전에 뒷문장을 봐야지. 뭐가 없는지. 뭐가 없어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진주어가 있잖아. 해석을 하면 안 되지. 뭐야? Proper. Proper. 재웅아. 적절한. 적절하고 necessary. 필수적이다. 그다음 he believes 주어 동사가 쏙 들어갔네. 뭐지 이거? 삽입. 어떻게 해석한다고 삽입은 항상? 주어가 동사, 그지? 그가 믿기. 주어가 동사기에. 그가 믿기에 적절하고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정체가 뭐지? verb person? 의미상주어. 초보정사 앞이니까. 뭘 붙인다고? 이가. 어떤 한? 사람이 뭐 하는 게 필수적이야? take stand. stand 명사를 쓰지 말까? 여기서? 아니겠지. 서 있는 게 필수적이다. 이상하잖아. 뭐지? 여기서? 입장. 포지션. 입장을 취하는 게 당연해요. One thing,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단순히 여러 가지가 아니라 아주 딱 바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입장을 취하는 게 당연하다. 사실상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뭐 나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거지.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짓 할 수도 있지. 만약에 수업이 개판이면. 그치? 선생님이 수업을 졸라 못해. 준비 안 했어. 그럼 학생들은 다른 공부 해도 되지 뭐. 잠 좀 자도 되지 뭐. 들을 가치가 없는 걸. 라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딴짓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업 내용이 재미가 없더라도 무조건 딱 각 잡고 수업 들어야 돼. 이거는 어디든 다 통해. 나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못 박아버리는 거. 요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플렉스블하지 못한 거. 자, 그 다음 요 문장 해볼까? 찬이 해보자. each time 부분. 아까 열심히 하네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런 시간에? 아니? 그때? 아니? 이게 뭐라 그러지? each time? 얘들아? every time하고 똑같고 또 뭐랑 똑같다고? whenever.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접속사처럼 해석을 해줘라. 요 뒤에 주어 동사 이어줘야 돼. 그가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볼까? 그거 어? 보이스 명사로 목소리, 동사로 뭐겠니? 동사로 말하다 목소리를 내다야. 그가 목소리 낼 때마다 어떤 목소리? 자, sweeping generalization 조금 어렵죠. sweep 이란 거 아니? sweep 휩쓸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 쓸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 그 sweeping 분사가 됐다는 말이야. 그럼 뭐니? 휩쓸어버리는 이건 했네. 뭐지? generalization 뜻이 뭐지? 일반화. 휩쓸어버리는 일반화. 그래서 전면적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면적인 거.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거. 이건 내 이 모든 상황에 다 맞아 이렇게 그냥 완전 일반화해버리는 거. 전면적인 일반화를, 일반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마다 뭐에 대해서? 몇몇 주제에 대해서 그때마다 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자 보세요. commit oneself to 동사원형이네. 아까 기억나니? 어떻게 해석한다고? to 동사원형? 뭐뭐 한다고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볼까? 그는? 그냥 자체가 맹세하다. 맹세하는데 뭐 한다고? 채택한다고 맹세하는 거야. 무엇을 채택한다? reject. 뭐죠? reject 뜻이 뭐지? 엄격한. 그 엄격함이란 inflexible. 그죠? 바뀌지 않는, 완고한, 고집센 stand. 아까 뭐라고 명사로? 고집센 입장을, 입장을 채택하기로 맹세하는 거다. 뭐에 대해서? 비슷한 주제들에 대해서. 학생은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라는 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다. 자, 그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그는 반드시 일관돼야 돼요. 변화가 있으면 안 돼. inflexible 해야 돼. flexible 하면 안 돼. 만약에 자 이제 답을 연결되죠? 그래서 답을 연결돼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떠한 특징 갖고 있느냐 밑에 봤더니 호기심이 없더라. 그래서 유연하지 못하다. 기계적으로 딱딱 생각한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다음. 자, 요거 15번은 6월 모평의 36번 순서로 연결돼서 그때 풀이했고요. 자, 넘어가고 16번까지 하고 좀 칩시다. 16번. 자, 첫 문장부터 어렵네. 근데 빈칸이니까 빈칸 내거 먼저 읽어보고, 요게 좀 빈칸 중에 요게 좀 어려웠어요. 요게 보기를 잡는 게 조금 어려웠고. 자, 주제가 먼저 볼까? 상당수의 그 음악들은, 그 음악들이 아직 뭔지 몰라요. 그 음악은 위에서 명세가 되거든. 그래서 위에 읽어봐야 돼. 상당수의 그 음악인데 어떤 음악? 현재 지금 대중 사람들이 있는 콘서트장에서 현재 연주되는 그 음악은 어떻다라는 거. 주제는 일단 간단하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현재 뭔가 콘서트장에서 연주된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위에 남기 때문에 그 음악이 어떠냐라는 거, 그 음악의 특징이 뭐냐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재욱아 보자. 원래 이제 요거 읽고서 밑에 읽고 답을 풀 수가 있는데 조금 단서가 희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고 방금 말했듯이 그 음악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악이 먼저 파악하고 그 음악이 어떤지가 지금 밑에 암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읽고 풀 수가 있다. 자, 첫 문장에서 그렇게 요거 자 지금 졸린 사람이 재욱아 첫 문장에서 해볼까? 자, 재욱이 못하면 여학생에게 넘어갑니다. 학장료. 그냥 바로 흑장미 한다고 생각해. 거의 못할 확률이 높아요. 자신 있어? 아니야. 넘어가? 넘어가? 자, 우리 나경 해볼까? 안 돼요. 해봐봐. 안 돼요. 해봐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봐. 안 돼요. 처음부터 막혀? 네. 처음부터 막히는 이유는? 뭘 몰라서일까? Be worth ing를 몰라서 그래. Be worth ing. 뭐지? 얘들아?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알아도 이걸 지금 몰라서 그래. 그러면 나경이 이거 챙겨야 돼.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슨 뭐고 이게? 뒤에 뭐가 있니? 진조가 있네. 가주어야. 그럼 이거부터 해주네.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데디아가 뭐 하는 게? 고전적인 음악의 이렇게 내면 잠깐만 이렇게 봐야겠다. 비인칭조어로 보고 데디아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다. 진주어보다. 자, 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전적인 음악. 고전적인 음악이란 건 여기서 그냥 명사처럼 보시면 돼요. 고전음악. 우리가 고전음악 할 때 떠오르는 게 있지. 뭐가 있지? 절대음악. 절 뭐? 절대음악. 절대음악이 뭐야? 원래 옛날 사람들은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곡을 썼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개념이 학교에서 배우니? 아니요, 질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 자체로만. 아, 그거랑 지금 합친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그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음악 하면 생각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뭐, 베토벤의 운명. 빠바바밤 이거 어 그거 말해 쉽게 말해 고전음악 그 고전음악 그럼 고전음악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지 그지 베토벤의 운명 뭐 이런 것들 고전음악이라는 개념 그지 그 널리 받아들여지는 그렇지 피피를 잘 잡았네 피피를 받아들여지는 그 개념 오늘날에 고전음악 하면 떠오르는 그 개념은 재우가 근데 찍혀요 이것도 네. 발차기도 찍혀서 다시 한번 더 오, 졸라 멋있겠다. 발차기 하는 거. 자, 그런 개념은 동사? 존재하지 않는다. 않았다. 시제. 않았다. 네. 언제까지? 300년 전까지. 그럼 언제 존재했다? 언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300년 이후. 300년 이후? 얘들아, not A until B의 정확한 해석은 뭐라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럴 때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고전음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그게 만들어졌을 때 고전음악 우리가 아는 고전음악 개념이 없었어 그죠? 요 근대 300년 전쯤 되어서 요 개념이 생겼다 자 그 뒤에 계속해볼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한 연주하는 것은 일단 동명사로 잡았는데 어디에서? 조용 콘서트장에서 연주하는 것은 누구한테? 자 이따가 요 문장은 해석을 써볼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그제 돈을 지불하는 청중에게 연주해 주는 거 지금의 개념이죠 그죠? 그것은 그다음 삽입된 게 들어간다. 끝나서 그 as something부터 무언가로서 연주해 주는 거예요. 무언가가 뭐냐? inherent 우리 많이 했죠. inherent 뭐지 inherent? 타고난 내재적인 본질적인 여기서 이렇게 볼까? 본질적으로 원래가 본질적으로 야 pleasure가 뭐야? 이거 은근 모르다. pleasure 뭐지 pleasure 기쁨 플랜으로 보겠니 이건 기쁘게 해주는 그죠? 또 significant 상당한 혹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쁨을 주면서 의미가 있는 무언가로서 청중에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은까지가 동명사 주어 파트입니다. 그것은 was 동사로 이어져 상당히 뭐였다? 상당히 자 보세요. 내가 저것 때문에 표시한 거야 unheard of 이거 저거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지문에서 EBS 다른 교재에서 unheard of을 정리했고 이거에 동의어도 한 단어를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뭘까? unheard of? 듣도 못했다 어? 아니에요 아 비슷해 듣도 보도 못했다 상당히 듣도 보도 못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 전례가 없는 기억나니? 전례가 없는 상당히 어? 그치 unprecedented 이따가 정리해볼게요 상당히 전례가 없었어요 언제까지? 18세기 다시 말해서 언제 생겼다? 18세기 지나고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 그리고 널리 자 물리적인 건 설립인데 지금 추상적인 음악이니까는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언제까지 언제 생겼다 19세기 생겼다 이랬네 19세기에 대해서야 비로소 생겼다 그래서 지금 unheard of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혜민이 말한 대로 동의어는 이 precede에서 온 단어죠 precedent 전례가 없는 앞서 일어난 적이 없는 이란 뜻으로 unheard of를 같이 이렇게 동의어를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이 The Music이 어떤 음악을 말하는지 우리 알았다 그지? 어떤 음악? 옛날에 고전음악들을 말하네 고전음악이 지금 콘서트장에서 연주되는 고전음악은 어떻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고 자 콘서트홀 주어가 지금 총 3개로 이어져요 관중 그 다음에 그 걸작이라고 하는 개념 고전음악의 걸작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사실상 실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 과정 동안에 그 과정 어떤 과정? ATM 바로 18세기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다른 유럽 도시에서 중요하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음악인데 현재 그만 자 흐름상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요 대중 콘서트장에서 현재 연주되는 그 고전 음악은 사실은 뭐다? 옛날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가 그런 식의 어떠한 그 뭐랄까 옛날에는 뭐 그 원래 옛날에는 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지금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이었다가 들어가면 되고 그에 대한 묘사 밑도 예시로 이어져요 자 읽고 나서 확실히 답을 적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야 이 바하라는 사람이야 성악곡인데 알 필요 없고요 이 성악곡은 쓰여졌는데 목적이 뭐냐? To be sung 연주가 아니라 노래를 불려주도록 어디에서? 완전히 용도도 달라요 종교적인 service 예배에서 여러분
serve가 뜻이 뭐지? serve 뜻이 뭐죠? serve 제공하다. 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주고 제공하다라는 동사가 serve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명사가 되면 서비스가 돼서 식당에서 말하는 서비스 이거 되는 거죠. 제공해 주는 거 도움을. 이게 지금 종교에 쓰이면 예배라는 뜻이에요. 특히 기독교권에서 예배고 또 군대에서 먹인 얘기. 군대에서 나의 몸을 제공해 뭐다? 군 본부가 돼요. 본부라든지 군 본부.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건 뭔가를 제공하고 받쳐주는 거 도움이 될 만한 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예배라는 뜻이 된다. 참고로 여러분 예배 한자어죠? 예배 이거 이건 유튜브에 올라가도 돼. 상관없어. 사실이니까. 예배가 원래 어디서 쓰던 말이지 아니? 이거 지금 어디서 쓴 예배라는 단어?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쓴지 그지? 예배 쓰죠? 예배가 이게 원래 어디에서 쓰던 건지 알아? 예배가 이 한자가 뭔지 알아? 예수님 배. 교회 예수님 배. 예수님 배. 어? 교회에서 절 한이 안 하는 십자가예요. 큰일 나지. 무상숭배잖아. 그죠? 요 얘가 예를 갖추다는 뜻이고 배가 절 배자예요. 예를 갖춰 절하다는 뜻이야. 이게 원래 불교어입니다. 원래 불교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 막 득세하기 전에 불교에서 이걸 썼어요. 불교는 지금 법회라고 하거든. 아, 법회를 원래는 예배라고 써서 예배. 원래 불교에서 쓰던 말이야. 근데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커지게 된 배경도 되게 복잡한데 정치권이랑 결탁돼서 갑자기 커진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무슨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형 교회가 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서구권, 서양권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교회가 그러면 비웃어요. 많이 그분들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 일주일마다 그 주일 예배를 되게 잘 지킵니다. 그렇게 막 기업형 교회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정치권과 결탁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해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막 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뭔가 불러 모아야 됐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거를 그 당시 용어가 없었거든. 사람들한테 자 우리 김승현 씨 저기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하느님 은혜를 받아보시렵니까? 항상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치? 뭔가 어휘가 필요해.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예를 갖추고 뭔가 하는 거는 그 단어 이미 쓰고 있었어. 예배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기독교에서. 불교로부터. 근데 그 다음에 불교는 되게 많이 그 이승만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왕따 당했거든. 권력으로부터 다 뺏겨요. 그런 용어들을. 예배가 대표적으로 뺏긴 거예요. 교회 쪽에.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단어가 된 거야. 예배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써야 될 이유가 없어. 한자가 예를 갖춰 절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마치 이게 기독교 용어 원리였던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알고 쓰셔야 돼요. 예배. 이게 원래 불교 용어. 그러니까 이게 불교권인가 돌려주자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원래 예를 갖춰 절한다는 얘기구나.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 아마 목사님도 모르실 텐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종교적인 예배에서 노래로 불려지도록 그죠 합창의 개념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종교 예배나 이 성당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성당 성가대 지휘자였고요. 자 이러한 노래의 피스에 쓰는 곡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노래곡들은 주마다 하는 worship 예배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창곡도 또한 포함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congreg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단어 주어졌죠. congregate이라는 단어를 먼저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congregate 아는 사람? congregate 어휘 끝에 나오는데? 알아요. 그치? 나오잖아. congregate 동사는 뭐니? concrete 동사는 모인다는 뜻이죠. 모인다. congregation 그럼 뭐긴 이거 원래 명사 뜻은?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모임이라는 뜻 말고 저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신도라는 뜻도 있고요. 자 알아두시고 congregate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상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신도들이 join in 참가하는 합창곡도 또한 포함했습니다. 노래와 함께 참가한 합창곡도 포함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입니다. 따라서 불러보세요. 현대의 콘서트 공연하는 기간 동안에 공연 시간에 바로 위에 나왔던 고전 작품들 중에 하나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날 뭐 하란 얘기야? 클래식 음악 공연장 가서 어떻게 봐라? 큰일 났네. 이렇게 해보란 얘기야. 따라 불러보세요 하고 명령문이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을 가능성이 있는데 to shut up.
악취라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과거의 클래식 음악이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뭐 다르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주되는 그 고전 음악은 was가 돼서 과거가 된 게 포인트죠. 뭐다? Not composed. 과거에 작곡이 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바로 그러한 목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요 현재 콘서트장에서 연주되는 거. 그러한 목적으로 과거에 작곡된 게 아닙니다. 원래 뭐였다? 원래 합창곡이었다. 다 같이 따라 부르는. 자, 지금 17번도 6월 목표는 연계 질문, 29번 어휘 문제였고, 이것도 넘어가고, 자, 18번을 이어서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 그, 강의 것도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시고, 해석을 봅시다. 갑자기? 진짜, 뭐 때문에? 저도 학교 갔다 와야 돼. 그 지금 다 같이 집에 가는 거 어때? 아니 저 엄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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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됐어요 이미 들어가지 근데 녹음된 거는 쌤 카메라 인사해요 하트 하트를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어디를? 집을 아니 왜? 책도 갖고 와야 되겠다 아 꼭 가야 되니? 왜 저는 진짜 일하기 때문에 엄마 카드를 지금 지갑 없어가지고 네. 네.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오늘 주는 거 같아요 아니야 사실 나도 집 가서 안 할 거 같아 자 어? 그럼 요걸 잠깐 해봅시다 잘 것 같아 그럼 강의도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해볼 다섯 개 문장 정도를 이제 뽑아놨는데 요 1번은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저랑 여러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길래 그 해석을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요 밑에다가 바로 쓰죠 요 밑에다가 1번은 지금 나랑 같이 하고 1번은 나랑 같이 하고 2번으로부터 해석을 쓰시면 돼요 1번 쓰지 마시고 다 같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죠 그 온라인 친구들은 못하잖아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밑에다가 선생님 자 파일 올려줘요 파일 구독 꾹꾹 자 아, 정말 없어 보였어, 지금. 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밑에 보시고, 누르시면. 아, 제가 뭐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김에 눌러라, 온 김에.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이걸. 자, 여러분, 그 제가 끊어놓은 게 해석의 의미 덩어리를 끊어놨거든. 이걸 자꾸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하고, 뒤에 걸 여기다 쓰고 막 문장하고 우리나라 식으로 다 쓴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끊어놓은 그대로 말을 만들어 쓰셔야 돼요. 브릿지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죠? 뒤에는 어떻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하고 요게 pick up on인데 여기 아까 우리가 분석하기로 뭐가 생략됐다? we don't가 생략된 거야. 그죠? 그럼 또 뭘 넣어주면 돼? 부정을 넣어주면 돼. pick up on 또 알아내지도 않는다. 이렇게 don't를 넣어서 알아내지도 않는다. 미묘한 불일치를 부정한 것들을 말 속에서의 됐죠? 문장 끝났고 너는 아까 뜻이 뭐라고? 뭐뭐도 역시 아니다. 근데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doing가 생략된 거예요. 도치는 문장이. 그럼 마찬가지로 넣어줘. 우리는 또한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죠? 뒤에 목적어겠지. 동사 뒤에 명사는 을류를 붙여줘야 돼. 우리는 또한 듣지도 않는다. 그 감정을. 근데 뒤에 봐봐. 전치사는 어떠한 사람의 words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이건? 말. 어떠한 사람의 말 배후에 있는 말 뒤에 숨어 있는 만약에 그 감정이 만약에 그 감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뭔가 명료하지 unless 않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접속사의 해석. 접속사의 해석은 항상 요 밑에서 바로 나타내줄 수 없죠. 접속사의 느낌은 해석은 항상 동사에서 만들어져라.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분명하고 명료하지 않다면 이라고 동사의 이세에서 느낌 살려주시면 돼요. 접속사는 항상. 요거 유념하면서 나머지 2, 3, 4, 5번 해석을 써보세요. 지금 한 대로 그 밑에다가 바로 쓰셔야 돼요. 뒤로 가지 말고 그 밑에 바로 끊어서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주어 한 번 했어. 어? 내가 하나로 끊는 건 한 번 했으면 돼. 하나로 끊는 건.